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분사를 배워볼 겁니다. 14강 분사입니다. 분사. 근데 여러분 이 분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가면 배우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중2 정도에 가면 이 나오는 게 분사입니다. 분사. 우리 학생들 분사 잘 해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개념이 없거든요. 혹시 이 학원에서 이 책을 가르치고 있다면 꾸준히 반복시켜 주시고요. 자, 일단 해봅시다. 우리 명사 뒤에 ing를 배워볼 시간이네요. 뭐야? 명사 뒤에 ing. 이렇게요. 우리 ing로 시작하는 건 배웠죠. ing나 to 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명사 뒤에 나온 ing야. 그러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제 명사 뒤에 pp가 나와요. pp. 우리 pp의 3단 변화 있죠. 여러분이 come, came, come. 우리 맨날 읽으라고 했잖아요. 3단 변화. 하루에 한 번씩요. grow, grew, grown. grow, grew, grown. grow, 자라다. grow, 자랐다. 그 다음에 grow, un. 아, 재배하다로 해야겠다. 재배하다, 재배했다, 재배되어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 3단 변화에 나오는 세 번째 겁니다. 이건 동사가 아니라, 뭐뭐 해진, 뭐뭐 되어진. 여러분,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품사를 우리 뭐라고 써야겠어요?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왜? 니은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요. 여러분, ing나 pp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이 개념이 잘 없거든요. 다로 끝나면 안 된다. 그다음 pp 대로 바이가 있는데, 여러분, 바이 뜻이 많잖아요. 뭐뭐 옆에, 시간 나오면 뭐뭐까지. 그다음 이 pp 대에 나오는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연습을 하기 전에 이 문장 빼고 먼저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빼고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 여자는 나의 아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예요? 명사 대 pp가 들어서 pp 해석이 돼요. 물려진 나의 K, 아, 그 개에 의해. 바이죠. pp 대에 나오는 바이. 뭐뭐에 의해. 이렇게. 다시 그 여자 물린 그 개에 의해 나의 아내다.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국말은 익숙할까요? 왜? 우리가 전면구 연습을 많이 했잖아. 우리 명사 대에 전면구 나온 거 많이 했잖아요. 수없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14강을 하니까 2, 300번은 하지 않았나? 2, 300번 더 될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자, 다시 연습해 봅시다. 그 여자. 물린 그 개. 이게 동사라고, 동사. 이게 동사라고. 나의 아내다. 자, look at, 봐라. 명령문이네요. 봐라. 그 소녀를. 끝났어요. 문장이. 봐라, 그 소녀를. 명사 대 ing잖아. 명사 대 ing.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박스를. with his father. 그의 아빠와 함께. 자,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늘 설명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ing는 뭐다? 동사가 아니다. pp도 동사가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pp는 그 동사의 과거형과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남자 보인다. 불행하게. 문장이 똑같은데 이것만 이렇게 삽입을 해놨네요. 그대로 오고 이렇게. 그죠? 그 남자 보여주고 있는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쓸 나에게 고장난 차를. 보인다, 불행하게. 3번 갑니다. 3번. 그 여자는, 이거 빼고, 분사 빼고 해석해 볼게요. 그 여자는, 분사. 이거 빼고. 보인다, looks like, 뭐뭐처럼, 나의 아빠처럼. 그러니까 그 여자는, looks like my teacher, 나의 선생님처럼 보인다. 이 문장에다가 분사를 넣어놨잖아. 앉아있는 on the chair, 책상 위에, 의자 위에. 4번으로 내려옵니다. 연습합니다. 그 차는 보인다 매우 비싸게. 근데 뭐요? 뭐가 들어갔다? 분사가 들어갔다. 만들어진 in Korea, 한국에서 이렇게. 됐죠? 이 검은 글씨는 다 분사니까 여러분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야 돼요. 쓰여진 쉬운 영어로 쓰여진 그 유명한 포 시인에 의하여 사용된 by a little American, little 뒤에 이렇게 셀수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little 뒤에 그럼 작으냐? 작은 미국인들에 의해 이렇게 말에 친 by the attractive girl 매력적인 소녀에 의해 지금 우리 분사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분사 멈춰 세워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4번 갑니다. 그차 만들어진 한국에서 보인다 매우 비싸게 이렇게. 자, 그 과학자는 가지고 있다 두 권의 소설을 쓰여진 쉬운 영어로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전치사가 있으니까. 자, there is, there are, 있다죠. 있다. 아, 근데 few가 있네. few. 부정의 뜻이죠. 없다 이래야 되겠죠. 시가.
쓰여진 바위 뭐뭇에 의해, 바위 뭐뭇에 의해, 바위 뭐뭇에 의해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를, 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되어진 by the little American이 작은 미국인들에 의해. 자, 8번, the language, 그 언어는 자, 말해진 by the attractive girl, 매력적인 소녀에서 not a 법필, a가 아니라 b다, 국어가 아니라 English, 영어다. 자, 분사를 약간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분사와 이 진행형을 구별하기를 이렇게 내놨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과 PP를 구별하는 건데, 여러분 이 PING는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이 비동사가 동사기 때문에 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is showing 그러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명사 대하인 showing은요, 보여주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연습해볼게요.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looks 이게 동사죠. 보인다 불행하게 ing는 동사가 아니다고 showing 동사가 아니다. 근데 is showing은 뭐다? 동사다. 그래서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고장난 차를 거리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물론 on the street은 전면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죠. 자, 1번 거리에 있는, 2번 거리에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이제 연습 좀 해보려고 이거 이렇게 써보면 돼요. 여러분이 써봐요. 직접 수리하고 있는, 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만들고 있다. Talking 이야기하고 있는 is talking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ing는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로 끝나면 안 된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made 자 동사의 이번에는 과거형과 PP형 구별하는 거예요. made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동사로서는 만들었다, PP는 만들어진. surrounded 둘러쌌다. 동사로 surround 둘러싸다. PP로는 둘러싸요. 소비했다. 소비해진. 유지했다. 유지된. PP로 유지된. 수리했다. 수리했다. 또 하나로는 수리되어 진. 지불했다. 지불되어 진. 이렇게. 멈춰 세워놓고 한번 직접 적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금방 했던 걸 다시 이렇게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이렇게요. 자, 자 리틀 뒤에 사람이 오면 이때 리틀은 부정의 뜻이 아니라 작은이라고 했죠. 그 작은 인디안들은 동사요. 사용했다. 그 언어를 매우 종종 이렇게. 자, 그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동사죠.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언어를 동사가 이미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안 돼. 동사가 두개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이건 PP죠. 사용된 바위 뭐뭇에 의하여 작은 인디언들의 와요. 3번 갑니다. 그 소녀는 이게 동사다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다로 끝나야 된다고 이렇게 자고 있다 이렇게.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서 with his dog 그의 개와. 4번 그 소녀는 자고 있는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서 with his dog 그 개와 함께 seems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예요. 보인다 행복하게. 자, 비동사가 있으면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끊으라고. 자,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만들어진 바위, 뭐뭇에 하여 그 작은 일꾼에 하여 3 years ago. 3년 전에. 자, 분사 하나 더 연습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 ing는 동사가 아니다. 다로 끝나면 안 된다. 반대로 ping는 동사니까 다로 끝나야 된다. 자, pp가 나오면 그게 진짜 동사인지 아니 PP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더라. 그러겠죠? 우리는 지금 분사 세 번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석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입니다. 자, 그 교수는 자, 동사가 아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토킹이야. 아니야, 테이킹이야. 아이들이 이때 나오는 이 토킹과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요. 이건 사진을 찍다죠. 이건 말을 하다 이런 뜻이고. 사진을 찍고 있는 in the backyard 뒷마당에서 looks 이게 동사죠. 보입니다. 행복. 지금 이 문장에 나와서 이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여러분 분사는 동사 다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드라 2번 갑니다. 나데이 법비 많이도 늘어났네요. A가 아니라 B다죠.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숙녀가 사진을 찍고 있는 뒷마당에서 나의 이모입니다. 그 숙녀는 is taking 동사다니까 is taking 사진을 찍고 있다. 아닌데 few가 부정의 뜻이네. 사진을 찍고 있지 않다. 사진을 찍고 있지 않습니다. 뒷마당에서. 자, 3번. 그 숙녀는 is taking 동사죠. 다로 끝나야 되겠죠. 찍고 있습니다. 픽처스. 사진을 아 뷰가 있네.
찍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사진을 찍고 있지 않습니다. 뒷마당에서. 자, 4번 갑니다. 이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분, who are you? 그러면 무슨 뜻이야, who are you? 너는 누구냐야. 그러면 who is that gentleman?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냐? 그 신사는 말하고 있는 your professor, 너의 교수와. 모든 천연께서는, 이 동사일까요? 아니죠. 진한 것이니까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자, PP, 뭐뭐 해진되어진, 사용되어진,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천연가스도 오일, 기름도 아니다. 6번. My friend, 나의 친구는 is talking. 이게 동사죠. 이게 동사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와 명사 뒤에 있죠? 조깅하고 있는 in the park, 공원에서. 자, 7번으로 내려옵니다. 그 일꾼은 sleeping, 자고 있는 동사 아니다.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에서 will repair, 수리할 것이다. 그 차를 내일. 자, our rich English teacher, 우리의 부유한 영어 선생님은 will buy, 사줄 것입니다. 살 겁니다. The house, 그 집을 지어진, 만들어진 by my father, 나의 아빠의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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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에 의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뭐뭐 해라, 해라. 아, 봐라. 죄송합니다. look at, 봐라. 그 아이들을 둘러싸여진, 이리 뭐뭐 해진대요. by a few beautiful girls, 몇몇의 아름다운 소녀들에 의해. 봐라. 그 아이들을, 이제 ing네? 둘러싸고 있는, 이건 둘러싸여진, 둘러싸고 있는 몇몇의 아름다운 소녀들을 탐은 받았습니다. 편지를 쓰여진, written 쓰여진, 끊고 전치사 앞에서 쉬운 영어로. In English, 그럼 영어로. 자, this lady, 이 숙녀는 쓰고 있는 편지를 그녀 아빠에게 look, 보인다, look, 보인다. charming, 매력적이게. 여러분, 헷갈리나요? 뭐 헷갈릴 거 하나, 오늘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옆에 있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아마, 나도 모르게, 실력이 많이 쌓였네. 이런 느낌 반드시 들 겁니다.